가수 임영웅이 다시 한번 유튜브 제왕의 위상을 입증했다. 각종 랭킹 순위 최정상에 선 가수답게 매번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유튜브 채널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고 있다.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은 3일 기준 누적 총 조회수는 17억 2천만 뷰를 넘겼다. 구독자 수는 이날 기준 143만 명에 도달했으며 유튜브 100만 구독자 보유는 솔로 남자 가수로는 유일하다. 지난 2011년 12월 2일 개설된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은 현재 600여 개의 영상이 올라왔으며 1000만 뷰 영상도 무려 53개를 보유하고 있다. 1000만 뷰를 돌파한 임영웅 영상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울면서 후회하네 히어로, 어느 날 문득, 미운 사랑, 일편단심 민들레야 보랏빛 엽서, 바른 커버 콘텐츠, 두 주먹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소나기, 사랑은 늘 도망가, 여백 나쁜 남자, 돈배령 그대는, 나의 인생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들의 블루스, 아버지 등이다. 공식 유튜브 채널 내 독립된 채널인 임영웅 쇼츠 역시 구독자 24만 명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임영웅 쇼츠에는 임영웅의 촬영 비하인드나 연습 모습, 무대 직후 등 소소한 모습이 1분 내외의 영상으로 공개되었다. 지난 2020년 6월 2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임영웅 이제나 만니다요 행사 추모 음악회 영상은 2일 조회수 700만 뷰를 달성했다. 임영웅이 2020년 현충일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 추모음악회에서 선보인 무대 영상이 담겨 있었다. 이 곡은 임영웅이 TV조선 미스터트롯 진 특전으로 받았던 곡으로 작곡가 조영수가 곡을 쓰고 히트 작사가 김이나가 가사를 썼다. 임영웅은 지난 8일 서울 KS4 돔에서 열린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팬앤스타 엔젤앤스타 팬앤스타 트로트 인기상, 팬앤스타 최고 에즈다상까지 5관왕을 거머쥐었다. 또한 임영웅 콘서트 아임 히어로 전국 투어는 7개 도시, 21회차 17만여 명의 관객들과 함께했다. 전회차 전석 매진했으며 오는 12월 2에서 4일 부산 텍스코, 10에서 1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아임 히어로 앙코르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 재팬에 임영웅이 등장한다. 올해 5월 첫 번째 정규 앨범 아임 히어로를 발매한 임영웅은 발라드, 트로트, 팝, 힙합, 댄스, 포크 등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조화롭게 선보이며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올라운드 아티스트로서의 진가를 보였다. 임영웅의 정규 1집은 발매 직후 주요 음원 차트, 음반 차트, 음악 방송에서 모두 1위를 휩쓸었으며 가창에 참여한 드라마 OST 또한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서 꾸준히 롱런하는 등 압도적인 음원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임영웅은 지난해 열린 2021 AAA에서 올해의 트로트상, 베스트 OST상,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인기상, 레트 인기상까지 무려 4관왕을 차지한 바 있어 2022 AAA에서 어떤 트로피를 얻게 될지 기대가 된다. 한편 2022 AAA는 오는 12월 13일 일본 나고야 니온 다이시홀에서 이틀 장원영이 MC로 진행될 예정이다.